여기서 찍어야 된다고, 여기서. 안 간다니까. I love you. 좋다. 가자, 가자. 와, 좋았어. 아,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. 작품이 계속 나오네, 이거. 파리가 날아가. 파리! 파리 다, 파리. 예린이 안 오는 거야. 예린아! 아이, 늦어서 죄송합니다. 아, 빨리빨리 오라고. 아이, 셔츠가 한 아입니다. 앉아, 앉아. 앉아. 나는 네. 그 말대로 천재 작가란 말이야. 네, 맞습니다.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네. 내가 카메라를 다섯 개 잡았대. 다섯 개 잡았다고? 다섯 살 때. 내가 미안해, 내가 프랑스 순서라가지고 발음 좀 그래. 예. 우리 오늘 화분 맛집에 오늘 의뢰인들이 좀 왔다 그랬는데 그분들 오면은 네. 굉장히 준비 잘해야 돼, 알았어? 네,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아주 우리 돈 많이 벌자고요. 좋았어, 화이팅 한번 하자. 자,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빨리 오세요. 안 간다고, 와. 안 간다고. 여기서 찍어야 된다고, 여기서. 안 간다니까. 그 쇼미 우승해야지, 쇼미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알았어요. 저희 동생이랑 저랑 인생 사진을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. 아니 그러면은 평소에 본인들은 뭐 어떤 패션 스타일을 좀 즐겨 입죠? 저희는 특히 약간 힙합을 좋아해요. 사실 지금도 약간 바지를 좀 내렸어요. 아 좋아 좋아. 저는 아니, 여기 근데 그렇게 완벽한 힙합은 아닌데.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카탈로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. 네 여기 되게 여러 가지 옷들이 있는데.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요. 와 완전 누나 스타일. 나는 사진 찍을 때 인스타 스토리용으로 안 찍어. 어? 인스타 스튜디오용으로만 찍어. 와. 인스타 스토리용은 그냥 삭제해 그냥. 데이터 떠. 와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타일링 컨셉 회의를 본격적으로 해보자고. 예린아 준비됐니? 네. 와. 아 밤샘 보람 있다. 먼저 생각한 코디 룩은 이런 화려한 패턴의 민트인데요. 오 민트. 또 올해 컬러가 민트래요. 와. 민트 좋아요. 민트. 네 민트. 민트파. 여기에. 활용 점정 모자까지? 모자까지 그렇지 아니 근데 모자를 오오오 장례 손길 자 이렇게 하면은 와 여자 혁이야 느낌 나잖아 제가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그래 너 하면서 배우라고 했지 내한테 저렇게 입고 과감한 메일을 보내는 거야 줄여서 과감해 과감해 네 다음입니다 아 제 동생 왜 그래요? 왜 저 사진 저런 거 레오나 보세요 사진 레오나 어제 술 많이 먹었구나 제가 사진 중에 제일 안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.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예린이가 한번 보여줄 거야. 평소 힙한 스타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. 제가 골라봐도 되나요? 네. 저는 이걸로. 제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. 아. 딱 봐도 누가 봐도 여름. 힙한데? 이 셔츠를 고른 이유가 뭐예요? 단추 안 잠글려고. 식스팩? 식스팩 있어요, 지금? 여기를 만져보시면. 오우. 아! 어우, 꼈었어요, 여기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촬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.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사진 업계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별명이 있는 게 이 구역의 미친 검수. 와. 그래서 이거를 좀 풀고 컨담행 해볼게. 아! 속도가 느리신데요? 눈빛 보니까 레몬님이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은데. 나 동생. 작품 하나 만들어 보죠. 바로 갑시다. 들어가 보세요. 자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표현해.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. 오케이. 자 처음부터 자 레디. 서핑하듯이 서핑하듯이 물 위를 걸은다 물 위를 걷고 서핑 어떻게 해요? 지금 하고 있잖아 서핑 그래 여기 해변이다 물을 탄다 물을 탄다 너무 잘 나오는데?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 지금 아이템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아 네 네 더 하나만 더 그리고 요즘 이게 유행한다고 합니다 I love you 좋다 바로 한번 가보자 물을 한번 타이트하게 들어가 보자 와 힙하다 힙하네 자 가보자 더 가까이 가까이 강하네 강하네 가자 초점을 사탕에 잡은 저 프로 거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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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여기서 비누망을 좀 뿌려볼래? 자 가까이 들어오는 생각해 볼게 하나 둘 셋 진짜 예쁘게 나오고 있어 오, 멋있다 오, 이번 거 괜찮다 아 제가 뽀뽀하고 있는 거 같잖아요 아 그럼 확인 한번 해보자고 너 마음에 솔직히 어때? 솔직히만 해야 돼 이런 거 진짜 솔직히? 솔직히 얘기해야 돼 포장 같이 아, 있어. 아, 말이 혼나왔어요. 요 분위기 바로 이어서 우리 아이키 한번 바로. 갈까? 자, 예린이가 여기서 반사판을 잘 들어줘. 가자,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된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드리지, 지금 느낌도 좋아. 클로즈업으로 들어가면서. 좋아, 야, 완전 힙합이네. 자, 와, 야, 자유롭다, 자유로워. 어디 갈 거야? 어디를 가고 있어, 지금? 이거 바로 예술 아닙니까, 예술. 오, 우리 누나 잘한다. 내일을 본 아이키, 거꾸로 해도 아이키, 예. 누워서 이렇게 내가 누워 바로 누운다 누워서.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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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좋았어 언니 한번 이렇게 해서 발끝을 잡아볼까요? 오케이 오케이 오! 자
예! 야, 핫 썸머다, 핫 썸머. 좋아. 걸스 힙합이다, 이거. 야. 요 정도면은 촬영이 된 것 같아. 바로 다음 착장을 입고서 네. 장소를 한번 이동해보자. 뭐. 장소 변경. 다음 장소에서 좀 준비를 좀 해줘. 네! 어디지? 어디 있는 거지? 세탁소밖에 없는데? 네. 설마 세탁소는 아니겠죠? 설마 세탁소입니다! 와! 여기가 이제 빨래 돌아가는 동안 잠시 네. 대기하면서 뭐 책도 읽고 근데 저는 여기가 아이키님 의상이랑 되게 찰떡인 것 같아요 그래요? 네 어때 어때? 인간 섬유현재 섬유현재 같아? 좋아 한번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자, 빨래를 기다리는 생각하고 오, 오케이. 저기 누구야? 빨래하는데 누구 왔는데? 누가 왔어 누가 왔어? 왔어 알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었다 죄송합니다 아까 아이키 언니 그 약간 섬유현재 느낌 오. 아 너무 좋다 역시 예린이가 센스가 좋아 자 오늘 빨래 밀렸다 오 너무 멋있다 아, 누가 아, 도와주세요 함께 함께 도와주는 한창년 아 땡큐 아 한창년이야 아 세제 도둑이지 여기가 이제 코인 세탁소니까 어. 코인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아, 해볼게요 코인을 약간 조금 더 시크하게 가볼까 이번에? 어 그래 그래 동전 있어 나 동전 진짜 많아 어 좋아 지금 좋아 좋아 아 찔해 아, 혀 금지 야.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약간 자 강아지까지 와 헤드셋 낀 강아지까지 와 귀엽다 귀엽다 여기 사장 같은데 코인 한번 해볼래? 너의 얼굴 표정은 해볼래? 오케이 좋아 우와. 너의 모습 마치 해볼래? 아 뭐다 해볼래라 갑자기 자, 약간 이번에는 섹시한 느낌으로 가보자 숨을 살짝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살짝 아. 땀을 닦는 느낌으로 어 섹시하다 섹시하다 오 지금 오. 야 좋아 지금 오 좋아 좋아 야 김종국 같아 김종국 좋아 아 오케이 좋아 이번에는 퍼플로 그려볼 텐데 자 바로 갈게 약간 외국인 부부 느낌으로 가자 외국인 부부 Where are you from? 아 나 캘리포니아 My sister's so sick 아프다고? 자 갑자기 낯선 묘령의 여인이 보고서 보고 바로 걸렸음 오케이 오케이 다른 여자한테 마음 뺏긴 남편 그리고 바로 쥐어뜯긴다 어이 너무 시기 와 대박 그런 느낌 좋아 그런 느낌 자, 일단은 집 없는 약간 홈리스 커플 같거든? 홈리스 하지만 근데 너무 예쁘다 하지만 굉장히 매력 있어 와 대박 대박 그래? 너무 잘 찍는데요 지금? 와 멋있어 멋있어 아 이런 거 야 좋아 야 이런 연출 좋아 예린아 안 되는데 안돼 건조기 돌렸어 안 돌렸어? 그 건조기 돌리면 안 되는 빨래야 아니 그 빨래 굿띠야 굿띠야? 그거 손세탁해야 돼 손세탁이야? 진작 말을 했어야지 우리 어디 나 손씨야 짝퉁인 줄 알아서 짝퉁 아니야 실장님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? 그래? 반대로 반대로 오케이. 한 번만 해볼게요 라스 라스, 라스. 라스. 우마지 마지막 3, 2, 1 오케이 아. 나왔어 마지막이 나왔어 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,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사진 셀렉할 시간이에요 아. 총 몇 장을 찍었지? 1000장 가까이 찍은 것 같지 않아요? 역시 미친 검지 와 미친 검지 이 검지를 1000번에 클릭한 거야 총 3장을 골라야 되는데 고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넘기다가 본인이 내 거다 싶으면은 바로 말씀해 주세요 어 나 이거? 이런 거? 예린 씨랑 한 것도 하나 이거 괜찮았다 약간 공동대화? 네, 너무 열심히 한 그 모습이 이거 좋았다 이거 진짜 잘 나왔다 나 웹드라마 느낌이잖아 나를 좋아했다고? 너는 이거 아니면 네. 이 끝에 있는 거 아니면 레오니가 혹시 가슴팍을 드러낸 적 있어? 없죠 그럼 나는 좀 응. 그냥 이걸로 이걸로 자 이제 나온다 난 이거를 베스트 픽을 했어 와 이거 미쳤다 괜찮죠? 미쳤다 이거 이거는 확대 해도 돼 솔직한 마음으로 와 솔직한 마음으로 와 삘이 딱 왔어 삘이 딱 이러면 된 거야 장소의 느낌을 더 잘 보려면 소품을 이용했을 때 이런 디테일한 게 잘 나오는 게 더 뭔가 임팩트 있고요 그럼 이쯤에서 야 야 개인적으로 이거 이거는 솔직히 거의 예술의 영역이라고 봐 아, 저부터 이거 하트 할게요. 일반 대중들은 이해를 다 못할 수도 있어.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박빙이기 때문에 아이키님 같은 거 둘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아이키님 하나 여기서 하나 고르고 하나 스튜디오 골라서 우리 제작진분들이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선택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. 자, 1번. 1번. 하나, 둘, 셋. 부끄러워 마셔주세요. 한 번, 한 번. 한 분이에요? 2번 예술. 와. 예술 애호가들이시네.
이걸로 나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좀 하나 봐. 내가 보기엔 다 사. 무조건 살 수밖에 없어. 제가 아는 매장 중에 비코라고 있어요. 아. 매니저님이랑 또 친하기 때문에 가서 영업을 좀 하러 청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아. 일을 계속 하시는군요.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탑 모델 될 상상만 하고 있어요. 아, 오케이. 비코 기다려. 아, 저희가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네. 저랑 그리고 또 우리 예린 어시스턴트랑 대박 사진을 세 장 건져왔어요. 가장 핫한 아이키님이랑 네. 네온님이 직접 모델로 쓰셨어요. 매장에 걸어두셔도 돼요. 제가 보고 판단할게요. 강하신 것 같습니다. 계속해 네, 오케이. 완벽해. 아우. 진짜. 괜찮죠? 우리 실장님이 찍으신 겁니다. 오, 진짜 잘 찍었는데요? 그렇죠. 네. 제목은 코인 세탁소를 들른 홈리스 커플이에요. 그 다음 사진이 누구 사진이죠? 레원님 사진입니다. 꾸념미에서 남성미로 변신을 합니다. 이야.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? 오. 레오님이 평소에 크로스핏을 엄청 좋아하신대요. 운동하는 남자. 그렇죠. 근데 소년미를 놓치지 않았어. 그렇지. 그리고 아직 이 몸을 보여준 적이 없답니다. 최초 공개. 최초 공개. 최초 공개 어디서? 비커에서.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또 아방가르드 할 수 있어. 굉장히 앞서갈 수 있어. 이거는 예술로 느껴주셔야 돼요. 그렇죠. 야, 이거 죽인다. 잠깐만요. 아, 아시잖아요. 아,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? 그쵸.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이 좀 있으신가요? 매장에 걸어두고 싶은? 그럼 제가 고르면 돼요? 그냥 다 사주시면 돼요. 아, 사요? 네. 진짜 이거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진짜 저희도 안 돼요. 600만 원어치 예린이가 여기서 옷 가져가. 알겠습니다. 아, 그걸 하지. 아예 그냥 할게요. 그냥. 서로 마음 편하잖아, 그러면. 여러분, 어떤 사진이 과연 선택될까요?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베스트 컷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허브마치 베스트 컷이 곧 공개됩니다. 발을 올려. 올려? 발을 올려. 한 번 더. 오케이. 푸시업 좋다. 오, 내 선수 잘한다. 잠깐 연습을 해볼까? 오케이. 좋았어. 뭐야? 어, 좋아. 여보세요? 거기 유연하나요? 그런 느낌? 어, 오케이. 좋아. 와, 이거.